카드를 끝까지 밀어넣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왜? 촬영하고 있어. 왔어요. 왜? 밥 먹었어? 네. 사랑해. 자기도 사랑해 해야지. 안녕. 살 것 같다.
요즘 제 유튜브 홈 화면에 보니까 다이소 추천템이라고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저도 뭐 다이소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용품은 저는 꼭 다이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퍼백 같은 거라든지 뭐 요런 것들 일회용품 살 때도 다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기획한 건 아닌데 거의 뭐 데일리로 쓰고 있는 정말 자주 쓰고 있는 다이소 추천템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화면을 켰어요. 우선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보면은 뭐 액정 모니터 전용 물티슈 클리닝 물티슈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보관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뜯으면 약간 알코올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 화면도 이렇게 핸드폰 화면도 이렇게 닦고 짜잔. 여러분 돌돌이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돌돌이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는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저는 정말 돌돌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돌이 테이프를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사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선 있죠? 이렇게 사선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쭉 뜯기는 이 돌돌이 테이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찐덕이도 정말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흔적 있는 게 좀 덜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돌돌이의 생명은 잘 뜯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선 커팅 돌돌이는 진짜 너무 잘 뜯겨요. 슝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돌돌이 테이프는 무조건 사선을 사고 있습니다. 의류용과 청소용 돌돌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먼지 묻는 건 다 비슷한데 요 테이프만 잘라주면 요 테이프만 뜯어서 사용하면 청소용도 됐다가 또 의류용도 됐다가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따로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정전기 청소포 진짜 많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다이소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이즈를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200x380 대형 요 사이즈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200x380짜리를 사셔야지 일반 그 정전기 청소포 밀 때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정전기 청소포도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브랜드가 딱히 이게 좋다 이거보다는 그냥 청소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딱 이렇게 뭐 크게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다이소 정전기 청소포 요것만 사서 쓰고 있습니다. 아주 먼지랑 머리카락이 정말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요거 아까 사이즈 보셨죠? 요거 잘 신경 쓰셔가지고 나중에 꼭 요거 쓰셔요. 짜잔. 요거는 저도 이제 어떤 다이소 추천품, 그러니까 다이소 추천품 중에서도 뭔가 그 친환경 제품이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다이소도 너무 칭찬해요. 그래서 단미니 고무장갑이라고 이렇게 영상에서 본 게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떤 게 좋았냐면 천연 고무 재질을 사용한다. 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5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 5개에 3,000원. 너무 가격 혜자스럽네요. 와우. 오늘부터 우리는 단미니 고무장갑을 쓰자. 오늘부터 우리는 단미니 고무장갑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끼워볼게요. 오,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안쪽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오, 뭔가 탁 감기는 느낌이 좋은데요? 오, 냄새도 그렇게 역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단미니 고무장갑
저는 이걸로 한번 정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사서 한번 써보세요.